¿Puedes leer con aquí? Mándame. Ah. 박 선생님. 유 선생님. 수술 지금 끝났어요? 네, 좀 오래 걸렸네요. 오늘도 병원에서 주무세요?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. 왜 밤에 이렇게 불편하셔서 어디 주무실 만한 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? 괜찮아요. 의복 가서 자도 되고 뭐. 저기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실래요? 어디요? 가보시마 아는데 예, 알겠습니다.
저 심장 한번 멎었다 돌아온 상태. 소변형 부러뜨린 거 보면 심장도 벌써 손상된 게 틀림없어요. 아프듯이 미쳐야 말도 안 됩니다. 환자 아직 버틸 수 있어요. 일단 하이드레이션 하고 이유제 쓰면서 소변형 유지하면 됩니다. 만약 신장 기능이 손상됐다면 안비도 쓰면 되고요. 투약 중단하면 안 됩니다. 박 선생님, 날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. 이럴 경우 환자에게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옳은 말씀이세요. 동의합니다. 그리고 전 과장님이 지금